예, 안녕하세요. 하늘비입니다. 여기가 설통바위. 설통을 많이 놓는다 그래갖고, 설통바위예요. 그리고 오늘 임도길 닦기, 둘레길 닦기, 한 이틀 동안에 한 500m? 500m 정도 닦은 것 같아요. 여긴 첫날 닦은 거. 여기는 아주 돌각산이래 가지고 아주 돌만 와글와글 돼 갖고 닦는데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업할게 이제 산이긴 한데 그냥 야산이라래나 그냥 민둥산이라래나 그냥 묵전 상태예요. 묵전 상태. 거기 나무를 좀 뽑고 길은 그냥 조금만 닦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첫날 이렇게 닦았는데 이렇게 아우 돌이 아주 뭐 엄청나죠? 돌이 엄청나고 설통바위가 저 위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 있는 데를 닦아서 이쪽에는 논이고 이쪽은 논. 논도 당연 하늘빛 거지요. 향미 심었어요, 향미. 오늘도 향미. 첫날 이렇게 돌각사리를 다 닦고 어제 그래도 비가 왔는데 그렇게 뭐 크게 훼손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종종해서 먼저 산주께서 이렇게 다 치워달라고. 이 안에 있는 뭐 장례산 뭐 이런 종종 땅이다 보니까는 아주 뭐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내거 있냥 워낙에들 써가지고 저렇게 다 치워달라고 현수막을 해 붙여줬고, 이제 여기는 첫날 여기까지 닦았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닦았습니다. 두 번째 날. 그 여기는 지금 대충 초벌이라 그러죠? 한 번만 이렇게 대충 닦아놓은 데예요. 이제 이 임도 닦는 것만 허가가 나가지고 임도를 닦고 작업로지요. 뭐 그러니까 작업로. 작업로를 닦고 여기에 있는 이제 낙엽송 종류하고 좀 솥가배기. 낙엽송은 그냥 삭벌. 이렇게 삭벌 이제 허가가 들어가는 상태라서 이렇게 훼손을 하면 안 돼가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초벌을 닦은 거고 이제 정식적으로다가 닦으면은 좀 넓게 좀 이렇게 사태가 안 나게끔 배수로도 좀 누워가면서 닦을 겁니다. 경계가 저 밑에까지인데 아주 다 침범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저렇게 밭으로다가, 산이긴 한데, 저렇게 밭으로다가 전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치워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산이긴 한데, 이렇게 밭으로다가 전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3,000평이니까, 이 동네 가운데 딱 있는 거잖아요. 동네 가운데 있는 산이라서 집집마다 다 침범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참 시골에 살면서 큰 문제거리지만 그래도 제 재산이니까 찾을 건다 찾아야 되는 거죠, 뭐. 그걸 그냥 쓰게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낙엽송 밭인데 꽃송이 한번 있나 보라고요. 꽃송이 꽃소이 한번 있나 보라고.
꽃소희가, 꽃소희, 꽃소희 없음. 저기 뭐, 못 먹는 버섯만 잔뜩 나왔네요, 뭐. 여기까지 이틀. 여기까지 이틀 딱 끝냅니다, 이틀. 이렇게. 이게 뭐, 여기 지역은 이렇게 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벌을 하면, 옛날에 화전밭을 해먹던 곳이라서, 바로 그냥 평지예요, 평지. 이렇게 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밋밋하다고. 그래서 요 낙엽송 이제 삭벌을 하고 나면, 삭벌을 하고 나면, 밋밋한 거를 정리를 해서, 나무도 심고, 장례삼도 심고, 명이나물도 심고, 해서, 경영 관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닦는 길은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이 산 둘레로만 이렇게 닦는 길. 둘레길. 저희가 또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계획 잡고 있는 게 좀 많아요. 이제 3만 평 이상이 되면은 산도 관광농원으로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관광농원. 그래서 관광농원도 좀 하고,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삼 나올 때, 삼 될 때는 삼도 좀 심고, 그 다음에 명이나물도 좀 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능이. 능이, 저 꼭대기로 가면은, 이산 줄기가, 능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산에는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능이 재배지를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해요. 조건을 좀 맞춰가지고, 능이를 갖다 심는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조건을 맞춰서 능이 재배지를 한번 이렇게 조건을 맞춰줘 보려고. 좀 속아뱉건 속아뱉고, 햇빛도 좀 들어가고, 근데 조건은 뭐 개운나무도 있고, 철쭉나무도 있고, 굴피나무도 있고, 뭐 굴참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중간중간에 소나무도 좀 쬐끔 섞여 있고. 그래서 너무 우거지면은 능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능이 재배를 한번 이렇게 속아배주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게 많아요. 능이가 당연히 나오면 보라사리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틀 차였고 이제 3일 차는 요 장비를 끌고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구입하시는 것도 그런 식으로다가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근데 조건이 좀 많아요. 조건이 좀 까다롭고. 하긴 뭐 정부 지원금 쓰는데 뭐 조건이 쉬울 순 없지요. 임업, 저기 임업 후계자라야 되고, 그 신청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있고, 같은 산림청 자금이라도 세분화가 돼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있고, 그 임야 매입하는 것도 자금이, 그 다음에 임업인 후계자 연합회인가? 뭐 하여튼 임업에 관련된 연합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이제 개인들은, 이제 산림조합원들이 아닌 분들은 거기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더라고요. 이제 산림조합원들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걸 하고, 개인들은 조합원이 아닌 후계자분들은 그냥 거기 임업 관련돼 있는 연합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면 전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거의 뭐 산이긴 해도 이렇게 밭이에요. 밭. 거의 이렇게 밭을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레길을, 요산 둘레길을 닦아놓고 중간으로다가 인도길을 다시 닦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밭인데도 이렇게 침범이 돼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다 붙인 거고. 근데 뭐 야박하다, 뭐 같은 시골에서 살면서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뭐 그 산 샀다고 해서 여태 그냥 쓴 걸로 고마워해야지. 여태 그냥 종중권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장례삼도 심고 벌통도 갖다 놓고 뭐 농작물도 심고 이렇게 쓴 거 쓰다가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뭐 치워라 이러니까는 뭐 거의 뭐 위세 떤대는 식으로 그까지 산은 뭐 막 써도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큰 오산이죠. 그쵸? 저도 뭐 생각이 있어갖고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한 4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등기 내고 뭐 이런 길 닦고 못 닦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억을 투자해갖고 산 재산을 그거 안에 있는 걸 치우랜다고 해갖고 뭐 기분 나쁘다 뭐하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머리를 한번 해부해보고 싶어요. 자기 거는 자기 거고 남의 것도 자기 거고, 여태 썼으니 고맙다 생각은 안 하고 꼭 아니 거운 투르다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대갈바구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3일째 이 둘레길 잡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서 새로운 정보 있으면 제가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그 임업 자금은 어떻게 받을 건지, 뭐 받아갖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그래서 참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산 갖고 계신 분들은 남을 시키지 말고 이런 장비를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사이면 이런 배다 장비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못하는 분들은 모르면은 비싼 거 사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좀 괜찮은 걸 사야지. 그래야 신발, 저 트랙도 안 벗겨지고 그러지. 허술한 거 사면 트랙도 막 벗겨지고 그래요. 자주 벗겨지면은 고치기도 힘들고 초보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기술자 불러서 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한 2천에서 3천짜리 장비 하나 사면은 시컷 쓰세요. 뭐 2년을 쓰던 3년을 쓰던 10년을 쓰던. 그래서 그 정도 장비대를 사면 시컷 쓰고 팔아도 도로 2-3천은 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내 산을 파면서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청고비. 청고비 군락지 해야 되는데. 청고비 군락지. 일로 해서 이 청고비가 좌우에까지 엄청 나와요.